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을 현재 공석 중인 법무장관에 지명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오랫동안 당을 함께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 신뢰하신 뛰어나신 분입니다. 한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까지 역임하셨고 법률 전문성뿐만 아니라 개혁성과 리더십, 추진력까지 두루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지금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인권과 민생중심의 법무행정을 맡을 법무장관의 최고이자 최선의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미애 장관 지명자의 법무검찰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님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